자, 그러면 이 중에서 표준화된 회계 계수 있었죠. 근데 얘는 요렇게 패키지를 하나 깔아줘야 돼요. 자, 깔아주고. 자, 불러 갖고 와서 요렇게 해주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제일 처음에 게 비표준화된 계수예요. 뭐냐면 단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 즉, 우주 간의 거리, 서울하고 뭐 부산까지의 거리 할때이 단위가 다 사라져 있어서 얘는 예측할 때 쓴다 그랬지, 아까 전에? 근데 우리는 지금 예측하려고 분석한 게 아니고 다섯 개의 변수들 중에 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니까 다 표준화 시켜야 돼요. 원래 값을 갖고 있으면 비교가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표준화 시킨 값이 요거예요. standardized 값이라고 나오죠? 요 값. 옆에 있는 값.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봐야 돼요. 얘. 이 중에서 값이 제일 높은 게 뭐가 있어요? standardized 값 중에 가장 제일 높은 게 요거죠. 이 값이 가장 높죠? 0.3538이니까. 뭐냐면 디자인이 다섯 개 변수 중에 게임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주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백워드 포워드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면 끝나요. 끝나는데 나중에 변수가 많을 때 적을 때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워드는 모든 변수를 투입한 다음에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를 투입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기 볼때뭘 하나 빼야 되죠? 아까 전에 순번 빼야 되잖아요. 그죠? 순번 빼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순번까지 나와 있죠? 요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얘를 빼줘야 돼요. 위에 제거할 때. 자,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겁니다. 이 변수들이 빠진 게 제대로 빠졌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데 스텝이라고 해주면 뭐냐면 야, 하나씩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총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제거되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텝을 이용해서 해주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해주고요. 스텝을 해줬더니 다섯 개 집어넣고 그냥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다섯 개 변수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얘는 줄일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포워드 방법을 써볼게요. 포워드면 처음에 하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죠, 변수가? 자, 얘를 찍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요렇게 해주는데 어디까지냐면은 변수 다섯 개다 집어넣을 때까지 없을 때부터 찍어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디자인을 집어넣었을 때는 값이 마이너스 20만큼 줄어들어요. 이 얘기예요. 자, AIC 값이 기준 값이 아무것도 변수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는 1.12입니다. 얘가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을 집어넣으면 20만큼 감소하고요.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17만큼 감소하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컴퓨터가 어떤 값을 제일 먼저 넣어줄까요? 아, 기준점을 설명 안 해줬죠? AIC가 줄어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줄어드는 변수가 뭐예요? 디자인이죠. 그러면 포워드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증가해 넣어준다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디자인을 집어넣어준 거죠, 이렇게. 됐어요? 디자인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번 다시 본 겁니다. 그래도 줄어드는 게 있어요? 봤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에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줄어드네요. 얘죠? 얘를 또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집어넣어줘요? 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기준점보다, 이 기준점보다 마이너스가 들어가, 그러니까 더 내려가는 걸로 계속 넣어준 겁니다. 쭉 넣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얘까지 다 집어넣어줬더니, 마이너스 63에서 마이너스 72, 얘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기준점보다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거예요, 모델이.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마이너스가 있을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데 우리는 다섯 개가 전부 다 의미가 있으니까 다 내려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섯 개 변수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다 계속 내려간 겁니다.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가 알죠? 회계분석 가정검정 해주는 거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우리가 했던 방법하고 똑같고 뒤에 등분산성 수치검정 해주는 거 다 똑같아요. 뒤에는 뭐 설명 안 해줘도 되죠? 그냥 치면 돼요. 치면 되고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틀려졌던 게 아까 전에 요거 있었죠. 여기서는 포워드 방법, 포워드 방법 해봅시다. 백워드 방법은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얘를 백워드냐 포워드냐. 그리고 기준점이 얘는 전부 다 출발해서 빼주는 거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 이 다섯 개 변수를 하나씩 넣어주는 걸로 가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포워드 방법이 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까지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